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두 갤러리 채널을 운영하는 컬린입니다. 제가 이제 컬렉팅 시장에 관심을 가진 지 언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랑미술제라는 거를 참가를 해봤고, 이번에 또 굉장히 크기가 큰 부산에 또 이런 바마라고 하는 그러한 아트페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이미 내려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괜찮은 작품들이 웬만한 건 다 솔드아웃이 돼서 내려왔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꼭 참가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뭐 내려온 김에 겸사겸사 바다도 보고, 여기 뒤에가 바다인데 아마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뭐 거두절미 하고, 야 이걸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작가님들 위주로 제 취향대로 우선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이번 아트페어를 보면서 좀 되게 이 작품 되게 좋은 것 같네 라고 했던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경력이 짧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니라 이 바마에 이제 전문 도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도스트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영상으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정말 너무 많은 갤러리와 너무 많은 작품들이 여기 부산 백스코에 와 있다라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예전에 기안84 작품을 샀던 갤러리 측에서 이렇게 초대권을 주셔가지고 저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일에 따라서 입구와 출구가 조금 달라지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초대권 카드를 이제 팔찌로 바꿔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큰 조형물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반기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너무 넓더라고요. 진짜 너무 넓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코믹스 일러스트 페어도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앤티크한 갤러리들을 맨 처음에 바로 오른쪽에서 소개를 해주는 전시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취향이 좀 이런 좀 앤티크한 분들을 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여러 갤러리들에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일일이 소개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라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떠올려가지고 잠깐 여기 보이는 카페에 가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갤러리부터 소개해야지 라고 하고 바로 어디로 갔냐, 바로 기안84 작품이 있는 갤러리로 갔습니다. 제가 기안84 작품을 두 점을 샀는데, 제가 산 작품은 오진 않았더라고요. 뭐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안84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왕 부산까지 내려온 거 기안84님 작품을 좀 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려서 이제 기안84님 작품을 좀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롤렉스 청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요 청콤 UR을 언젠가나 꼭 갖고 싶은데, 기안84님이 다시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안84님 작품 바로 옆에, 기안84님 바로 옆에 레지나 킴 작가님 작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마침 여기 현장에 와 계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었는데, 굉장히 저도 이 작가님께 관심이 가고, 이 작가님이 이제 이런 디지털 작품이 아니라 페인팅 작품도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꼭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안84님이 방문을 하셨고, 이제 레지나 킴님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이러한 영상들을 한번 제가 좀 남기게 됐습니다. 확실히 기안84님이 굉장히 인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오셨을 때도 이런 관람객분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걸었는데, 일일이 다 답변도 해주시고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정말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명학 작가님 작품, 요즘 옥션에서 굉장히 핫했죠.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 최애 작가님 김바르 작가님. 사실 저는 이 작품 보려고 부산을 온 거예요. 김바르 작가님 작품을 살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역시나 모두 다 솔드아웃.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이 나오면 김바르 작가님 개인전은 가보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우진 작가님의 이런 조형물이 있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아 저도 하나 구입해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아 이 에디션 작품이 조금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한 작품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 작품 도상이었는데, 아 그래도 이게 뭔가 에디션 작품을 사는 게 조금 들끓려서 아직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아무래도 제가 재테크로
주로 이런 예술 작품을 배우다 보니까 옥션, 서울 옥션, 뭐 이런 K옥션에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눈에 선해요. 그리고 이 잭슨심 작가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도라에몽을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내려간 김에 또 갤러리 담당자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도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약간 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약간 좀 아기자기하고 이러한 귀여운 것들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눠서는 제가 그동안 이제 알지 못했던 작가님들인데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서우정 작가님인데 제가 이 작품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으나 그냥 사실 작품이 느낌만으로도 좋으면은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봤는데 뭐 제가 애견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우선 1차적으로 저에게 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지엔이라고 하는 곳에 요 작품이 있는데 와 이거를 일일이 그리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노력이 대단해 보여가지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전 정말 끌렸어요. 제가 원래 이런 심플한 작품에 별로 끌리는 타입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는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작품이 도상 가격도 딱 구입하기에 저에게 적당을 했고 정말 많은 고민을 들게 했던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 옥션에서 제로베이스 작품으로 나왔던 그러한 도상도 있는데 이게 바로 킬포였죠. 마징가 데트를 여기 딱 하나 올려있는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으로는 이건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황금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작품이었는데 작품 가격을 봐서는 이게 진짜 금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요 작품도 뭐 왠지 모르게 그냥 이끌림이 끌려가지고 하잉은 작가님 작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재밌게 한참 보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 작품은 제가 작가님도 촬영을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김산 작가님이시네요. 김산 작가님 작품을 보는데 헉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좀 영물을 만난 느낌? 와 이건 진짜 제가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든 작품이 이미 판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부산페어 이번에 가가지고 봤던 작품 중에 가장 1번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력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의 깊이가 사실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냥 해봤자 제가 이렇게 다녀와봤다 관심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도슨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슨트를 신청을 해서 여기 정말 전문가분에게 이 전시를 한번 소개를 받는 것도 제가 살짝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022 부산 바마가 안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런 도슨트님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작품을 보는 재미가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오늘 부산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호텔에 들어와서 바로 영상을 찍느라고 아직 뭐 뭘 못 먹고 막 그랬거든요. 우선 가서 저녁 한 끼만 호딱 먹고 와서 또 요 도슨트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장암전시도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내려오셔가지고 전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파.